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선거는 끝났습니다. 또 바이든이 승리 선언도 했는데 트럼프가 불복 선언으로 맞받으면서 미국 대선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이든 시대 어떻게 대처할지 짚어봐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깔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좀더 확실하게, 개운하게 정리해 주실 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세기의 선거라고 불리는 미국 대선. 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관전평을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익장 대결, 뒷심 대결이었죠. 아, 노인들끼리 싸웠다? 네, 70대 노인들끼리 싸운 노익장을 과시한 아하. 선거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로 뒷심을 발휘할 줄 몰랐습니다. 아하. 여론조사에서 1년 내내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앞서 앞선다고 나갔었죠. 했었어요. 그냥 쉽게 네.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개표를 해보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따라갈 줄도 아무도 와. 몰랐습니다. 엄청난 뒷심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표에서는 또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초반에 저러다 트럼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예상을 또 뒤엎고 또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개표 뒷심을 발휘해서 지금 결국 승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익장 뒷심 대결이라고 이렇게 평을 주셨는데 김준일 기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때 미국 대선 두 번이나 봤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미국 잠시 예. 있었는데 저는 보진 못했고요. 2012년하고 2016년 아하. 대선을 봤는데 2016년은 뭐 보다가 뭐 막판에는 한국에 들어오긴 예. 했는데 어쨌든 뭐두 번을 봤습니다. 이번에 하고 느낌은 좀 다른가요? 일단 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있을 때더 이번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예. 재미로. 재미로 뭐 보면. 네. 방송 용어는 아닌데 똥줄이 네. 탔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네. 굉장히 그좀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네. 하자면은 지금 미국이 완전히 재정렬이 되고 있다. 유권자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거를 리얼라이언먼트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1860년대, 70년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화당이 그 뉴욕을 잡고 있었어요. 링컨이 그렇죠. 공화당이었죠. 노예 해방을 예. 주장한 게그 민주당이 남쪽이에요. 남부였어요. 그래서 남부였어요. 노예 해방시키면 안 된다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1930년대 루즈벨트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네. 민주당이 뉴욕을 잡고 뭐 캘리포니아 잡고 공화당이 오히려 이제 약간 그 시골로 내려간 거죠. 중부 예. 지역. 근데 지금 또다시 지금 바뀌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네. 들어와서는 노동자의 뭐 이렇게 블루워커의 그리고 부자들의 정당은 공화당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게 민주당이다. 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 같은 공화당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인식 변화들이 지금 싹 일어나면서 아하. 격전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예전에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 민주당이 잡고 네. 민주당의 텃밭을 공화당이 잡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이번 지난 네. 2016년 대선과 이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엄청 틀렸거든요. 네, 미국의 여론조사가 그 맞아요. 이유가 지금 재정렬이 되고 있다. 지금 네. 히스패닉이 30% 2016년에는 30%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번엔 40%가 지지를 했어요. 야. 근데 무슨 얘기냐? 원래 유색인종은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은 민주당을 원래 지지해야 돼요. 민주당을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공화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다시 재정렬이 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출구조사, 뭐 여론조사 죄다 빗나가고 네.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네. 이렇게 재밌는 거볼때 팝콘 각이라고 하거든요. 팝콘이다. 네, 팝콘 각이라고 하는데 정말 팝콘 각이었고 남의 나라 네. 대선이라 더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좀 재정립을 해야겠지만 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도 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미국인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들 만나면 별로 기분이 좋지 네.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1등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지난 주말에 만났습니다. 제가 엄청 놀렸어요. 제가 방역 후진국이라고 그동안 놀려왔거든요. 네. 개표 후진국이라고. 우리나라 하루면 끝나는데 반나절이면 끝나고 출구조사면 다 나오고 거의 맞는데 너희 네. 뭐냐. 여론조사도 거의 안 맞고 개표도 왜 이렇게 엉망이냐. 우편, 투편 또 왜 뒤늦게 받고 그러는 거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허술하다. 제가 많이 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굉장히 당황했고, 그 두 친구가 하나는 텍사스에서 온 트럼프 지지자고, 한 명은 오하이오에서 온 바이든 지지자입니다. 아유, 공교롭게. 근데 이 지지자들이 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 성향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 바이든 지지자는 아직까지도 이거 인정을 못하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는 아니, 트럼프 지지자는? 아, 트럼프 예. 지지자는 지금까지도 인정을 못하고 이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바이든 지지자인 미국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창피하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에서 나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인으로서 창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얘기를 해봅시다. 결국 뭐 결론은 지금 났지만 트럼프가 선전한 건지 바이든이 샤이 트럼프한테 좀 밀린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미국하고 예. 미국 내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 그러면 자유, 평등, 인권, 정의 그렇죠. 네. 그런 기회의 나라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인들은 스스로 이제 그런 미국의 정체성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하는 표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좋은 거 자유, 평등, 인권 해주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거 못 찾았다. 우리 건 못 해놓고. 아, 그동안 그게 좀 쌓이고 쌓였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이군요. 네. 그게 2016년도에 처음 터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네. 인종차별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였던 표심이 샤이 트럼프가 2016년도에 등장을 했던 건데 네. 이제 그게 4년 동안 지나가다가 올해 또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7천만 표가 넘는 7,100만 표가 넘는 떨어지면서도 역대 최대입니다. 최다 표를 받았어요. 예, 그렇죠. 역대 예. 최다 표를 득표 낙선자라는 예, 진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나갔는데 근데 그 7천만 표 이상의 사람들은 미국민들은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언제든 다시 트럼프라고 하는 괴물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정치적인 지형.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정치적 생물이 되는 것 같고 네. 이번 여론조사들 보던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다들 바이든 찍을 거냐 트럼프 찍을 거냐 물어보면은 바이든 쪽이 늘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 재밌게 질문을 다르게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옆집 사람이 누구 찍을 것 같으냐. 네. 그랬을 땐 트럼프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옆집 사람이?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은 약간 그래도 좀 아, 미국 우선주의에 가 있는데 네. 말은 못하지만 근데 네. 옆집 사람은 트럼프 찍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암암리에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는 미국과 네. 네. 미국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은 지금 괴리가 엄청나게 좀 나고 있다. 아,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 가는 후보와 손 가는 후보는 따로 있다고.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여론조사회사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네.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변명을 하자면 네. 이번 대선 여론조사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 수준 근접을 했고요. 4년 전은 바뀌었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맞으면 네. 설령 이제 예를 들어 오차범위에 1% 바이든 이긴다 했을 때 한 2% 트럼프가 이겨도 오차범위 아니면 그렇죠. 맞춘 걸로 보거든요. 그 결과 이제 주요 경합지가 이제 두 군데로 나뉩니다. 네. 선벨트와 러스트벨트로 나뉘는데 러스트벨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선벨트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속한 주들이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들이 네. 선벨트 지구에 속합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경합지였죠. 그렇죠. 네. 여기선 전부 다 직전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다 맞췄습니다. 아. 러스트벨트에서 그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같은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여론조사보다 선전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격차의 선전은 아니고 예상보다는 선전한 건 맞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4년 전 결과에 뼈아픈 패배를 맛봤던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번에는 조사하면서 샤이 트럼프 보정치를 넣습니다. 보정치를 넣었군요. 샤이 트럼프가 무조건 어느 정도 있을 거야. 아하. 근데 그것보다 실제로 샤이 트럼프가 좀 더 많았던 거죠. 제가 여론조사 업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캐릭터가 전무후보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요. 예. 대놓고 내가 지지하지만 어디서 내가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아,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하기엔 나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조금 문제가 그쵸. 되는 이런 후보가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 보정을 했어도 조금은 빗나갔으나 선벨트 지역은 다 맞췄고 맞췄다. 러스트벨트도 큰 차이는 아니다. 여론조사 업계가 점점 더 수치에 근접해가고 있어서요. 이 결과를 보고 뭐 여론조사 다 의미 없다. 데이터 의미 없다. 정치 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은 좀 섣부른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참... 트럼프 참 전무후무하다고 지금 말씀했는데 아마 또 떨어지면 다음에 선거에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아 김준일 기자 예. 어떻게 봤죠? 일단 그 장해찬 평론가가 말씀하신 게 예. 저는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선거는 더 틀렸어요, 여론조사가. 왜냐면 더 틀렸어요? 예, 왜? 네. 왜냐면 지난 선거는 승자, 패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네.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 있었어요. 한 3%포인트 차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정도 2%포인트 차이 난데 이번에는 리얼 뭐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 6.7%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미국의 상당수가 다 5%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약간은 했는데 이번에 네. 실제는 3% 지금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부정확해졌다 이번 그때에 비해서 그때에 비해서 예. 그러는 거고 그런데 경합주들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잘 맞췄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경합주들은 생각보다 잘 맞췄던 게 생각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변화하는 미묘한 것들을 다 감지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네. 바이든이 앞선다고 나왔어요. 실제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은 갔습니다. 대선 일주일을 남겨놓고 조지아로 날아갔어요. 네. 네. 사실은 대선 일주일을 남겨놓고 조지아로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전통적인 공식은 왜냐면 조지아는 민주당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차피 지니까. 근데 날아갔는데 네. 결국은 조지아를 역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승부수가 통한 거예요. 사실은 아하. 이번에 대선 불복 얘기가 워낙 오래전부터 나오니까 이기려면은 아예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민주당에서.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안 가던 데들을 다 세게 공략을 했는데 그게 몇 개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생각보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06대 233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정도가 지금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예상 외의 예. 결과가 나온 주 가장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주 조지아입니까? 조지아도 역시 이제 좀 그런데 조지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좀 한 방 먹었네. 괜찮습니다. 네. 다들 조지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외로 그 외 예상외라기보다도 조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케이스가 네바다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아, 네바다.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네. 러스트벨트, 썬벨트 얘기하는데 네. 네바다가 이제 자기네가 이 승자의 키를 잡게 되는 경우가 아. 생길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을 네바다에서 겁니다. 갈렸죠. 네. 네바다 6표가 있었는데 네. 그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서도 친 트럼프의 폭스뉴스에서도 CNN보다 오히려 더 높게 잡고 있었습니다. 264로 잡고 있었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개표 초기에 264대 뭐 213 이렇게 바이든 대 트럼프를 잡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도는 253대 뭐 214 이렇게 네.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애리조나에서 11석을 더하는 걸로 이제 봤던 게 이제 그 폭스뉴스였는데 그럼 264에서 네바다가 6개 우리의 확정 지었다고 발표하면 274 연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네바다 그걸 발표해버리면 선거가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 네바다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자기네가 어쩌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개표는 진행하고 있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행정상의 아.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일부러 그런가요? 그러면서 아. 펜실베니아 발표한 다음에 우리도 여섯 개 바이든 거야라고 하면서 아. 이제 바이든이 279로 확정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바다가 좀 당황스러웠던 주, 재밌었던 주 케이스가 있을 거고 네. 또 하나 약간 조금 예상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제 조지아 말고도 애리조나를 드시죠. 애리조나요? 애리조나는 바이든 쪽으로. 됐죠. 그렇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공화당이 네. 된다라고 하는 남쪽에 거였죠. 텍사스 옆이잖아요. 그렇죠. 네. 텍사스 옆이고 거기가 이제 맥케인 네. 상원의원의 주였습니다. 아,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한테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후보는 공화당에서도 봤을 때는 자신의 주류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 트럼프가 얼마나 맥케인을 거의 인신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맥케인이 이제 베트남 전 때 포로로 됐던 포로 전쟁 영웅인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영웅이냐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애리조나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그 내상이 많이 있었고요. 장례식 때 골프 쳤잖아요. 골프 쳤어요. 그렇죠. 골프, 네. 골프 되게 좋아해요. 골프 네, 쳤죠. 맞아요. 그때? 지금도 골프 치고 있는데. 네. 아, 골프를 치고 선거가 결과가 나기도 전에 골프를 치고 결과가 나도 골프를 치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나는 강심장이다. 아. 개의치 않는다. 이런 결과 뭐 그러니까 뭐 쫄보들이나 한마디로 네.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지. 나는 뭐 개의치 않는 약간 허세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이제 그 맥케인 그 네. 사망했을 때 뇌종양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렇죠. 2018년에 네. 그때 골프를 쳤던 게 사실 초대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부인이 부르지도 네.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갔어야죠 대통령. 그런데 그렇죠. 그 골프를 쳤던 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애리조나를 잃은 거거든요. 당연히 갔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사실은 네. 이 부분은 자업자득이고 네. 지금 골프를 치는 것도 허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칩니까 골프 네. 그렇게? 아마 1월 20일까지 치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이번에 백악관 나오게 되면 네.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몇 조 뭐 빚이 있다고 네. 그러죠? 11억 달러 부채 중에서 9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이 채무를 연장 못하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지금 골프를 많이 치고 있어요. 네. 이제 골프장에 손님들이 많아져야 그 빚도 갚을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렇죠. 여유로운 척하고서 골프 치고 그 영상까지 공개했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보니까 뭐 머리 다 올라오고 난리 났더라고요. 네. 자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그걸로 봐서 내가 봤을 때 억지로 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치는 거예요. 안 돼요. 여유로운 되니까. 척하려고. 그러니까 빚 갚으려고. 예. 네. 밸런스 다 무너졌습니다. 예. 자, 이 어데바라고 있죠, 어데바.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네. 뭐 어데바라고. 어차피 대통령은 바이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제 개표 도중에 NSC 회의를 열어서 향후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교를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던데. 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 바이든을 상대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도 이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이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딱 떨어진 인물은 없어요. 예? 그런데 두 명을 저는 섞어서 말하고 싶은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바이든은 미국 역대 최연소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만 29세에 상원 의원이 됐어요. 엄청 일찍 된 거죠. 네. 그리고 육선을 했기 때문에 36년을 상원 의원으로 쭉 근무하면서 36에 36입니다. 네, 뭐 외교 장관도 하고 주요한 네. 자리를 다 꿰차고 부통령도 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미국 언론에서 바이든을 향해 하는 말이 무매력이다. 무색무취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인 캐릭터나 이렇게 매력이 크게 부각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중도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을 때 저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떠올랐는데 YS랑 오.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굉장히 오래 국회의원 생활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항상 DJ 정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좀 2인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역할을 바이든이 또 수행을 많이 했고 원내에서 우리로 치면 국회, 미국으로 치면 상원 내에서 상당히 정치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갑자기 대선 후보 된다고 하면 좀 덜 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하. 그런 부분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비슷한 것 같고 YS를 이야기한 건 역시나 최연소로 상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YS도 정말 엄청난 역경 끝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늦게 마지막에 늦게 됐으니까 그 두 사람을 조합하는 게 좀 비슷한 캐릭터가 네. 아닐까 하네요. 실제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바이든이랑 친분이 오래됐잖아요. 과거에 이제 동서양행이라는 네. 회사에 뉴욕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쌓은 친분으로 지금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했다. 아, 선견지명이 있었다. 아니, 그건 너무 뭐. 너무 넘겨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바이든도 박지원 국정원장도 정치 구단 10단 얘기 듣잖아요. 바이든도 정치 한 구단 됩니까? 교수님? 그렇죠. 일단 평생을 했으니까 정치 구단인데. 하기사 뭐 반평생을 그냥 정치만 했으니까. 네, 반평생 아니고 그냥 직업이 그냥 직업이네요. 정치인이 아니 직업이네. 20대 때 젊었을 때부터 그 그냥 뉴캐슬에 가는 카운티 네. 조그만 이제 군 네.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군의원쯤 될 그렇죠. 겁니다. 네. 그 시작을 했다가 상원의원이 된 것도 너무 거물급 상원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네. 델라웨어 그 지역구에. 네. 아무도 민주당 후보가 안 나가요. 어차피 그걸 이겨버리고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젊은 사람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때도 1% 포인트 차인가 예. 이겨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구 상원의원으로 예. 이제 활동을 한 건데 저는 이제 비슷한 정치인 혹시 꼽으라. 아 꼽으라. 그러면 저도 아까 장혜찬 평론가랑 좀 비슷한데 YS 일단 평생 좀 국회의원으로 산 사람. 예. 그래서 뭐 가족사로 좀 아픈 면을 보면 사고로 아내분과 보면은 DJ하고도 그러니까 첫 부인을 잃었던 그렇죠. 그 DJ하고도 조금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근데 네. 뭐 YS처럼 막 이렇게 막 저돌적이거나 그러진 않죠. 던지고 이런 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색무취하고 그냥 네. 쭉 묵묵히 할 일 했던 거 보면 또 정세균 총리의 과거 의원 시절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옵니다. 전 이낙연 총리. 저도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엄중한 네.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약간 의회주의자다. 왜냐면 네. 의회주의자다. 네. 그런 느낌에서는 약간 이낙연 대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당선 대비 2.1%포인트 우리나라 수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된 건데 자 기업보다 이 정부 역할에 따라서 경제 산업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은 진짜입니까?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투자할 때가 네. 좀 달라지죠. 이제 새로 인프라 분야, 특히 친환경 뭐 그런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 이상이 이제 막 들어갑니다. 네. 그 돈이 이제 인프라 개발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판도가 커지고 우리도 기업들도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냐면은 세금이나 네. 가 이제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세금이나 하면은 레이거노믹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죠. 떠오르죠. 예. 근데 레이건은 실제 이제 중산층에서 이렇게 세금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트럼프는 세금 인하를 했는데 법인세 인하를 확 해준 거예요. 자기 관련된 이제 사업체나 그 분야들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시장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많이 없었죠. 투자가 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직결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만 네. 새 행정부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친환경, 예 네. 그리고 대규모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거 한번 벌써 이제 그 현대 뭐 같은데 그렇죠. 수소차 만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여러 대기업들에서 이제 친환경 배터리 산업들 지금 벌써 들썩들썩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중심 우선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무역 갈등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갔다라면은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뭐 적극적 투자도 있지만은 뭐 민주당이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 우리를 좀 봐야 됩니다. 뭐 미국 대선이고 미국만큼 또 중요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됩니까? 일단 그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 게 이를테면은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은 중국이 더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해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각을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각을 세우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정치권이나 엘리트들의 어떤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한테 뒤통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닉슨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핑퐁 회기를 통해서 네. 이제 닉슨 정부가 공화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세계 공장을 하고 자본주의 시장 내로 편입을 시키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렇죠.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서비스들 같은 거 다 차단했잖아요. 중국이? 뭐 이를테면 중국 예. 그러면서 자기네 뭐 바이두 이런 거 키우고 그러면서 또 뭐 군사적으로도 뭐 대만 앞바다의 그 암초에다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거 섬으로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화 한다든지 하면서 중국을 더 이상 냅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민주당 공화당 똑같아요 사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트럼프처럼 약간 막무가내식의 이를테면 뭐 기업 가져와 틱톡 가져와 막 이런 식의 방식은 안 쓰겠지만 기조는 같다는 거죠. 기조는 같아요. 아하. 중국하고의 긴장은 계속 있을 테고 한국은 계속 선택을 이 가운데서 강요받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곤혹스러워졌을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트럼프가 중국 대상으로 관세 부과하고 막말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적임자처럼 보이지만 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본인의 자서전에서 폭로한 내용은 G20에서 시진핑 만나서 내가 재선할 수 있게 도와달라. 대두 수입 좀 해달라. 네. 밀 수입 해달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진핑 주석과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실제로 중국의 가장 취약한 문제 중 하나가 인권 문제입니다. 뭐 신장 위구르의 정치범 수용소, 티벳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질문 받았지만 뭐 그게 뭐 문제냐. 네. 중국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나 이 민주당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인권의 문제부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실리 이전의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아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맹국의 이 소프트 파워가 회복이 되면 네. 사실상 중국이 느끼는 부담은 트럼프의 이 막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대중전선에 참여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시스템적으로 훨씬 더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자, 우리 외교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딱 중간에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딱 서 있는다고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게 중간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언제나 기준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로 갔다가 때문에. 절로 갔다가 그렇죠. 네. 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의 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안별로 미국한테 아 우리 중국하고 이제 경제관계 있으니까 좀 이래 좀 봐줘. 네. 그리고 또 미국한테 가서 우리 중국하고 뭐 이제 그 중국한테 가서 또 미국하고 우리 전통적인 한미동맹 네. 있으니까 좀 봐줘. 이렇게 사안별로 조금 헤쳐 나가는 게 아직까지는 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5년 10년 내에는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좀 변화가 온다니까 어쩌면 좀 트럼프가 좀 편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바이든하고 소통할 외교 채널
이 외교 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2016년도 트럼프가 네. 당선됐을 때보다는 약간 좀 덜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 트럼프가 됐을 때는 완전 아웃사이더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렇죠. 트럼프 캠프도 자기들이 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본인도 놀랐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외교 분야에 있어가지고. 누구랑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2016년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그냥 멘붕인 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8년을 지내왔고 오바마 3기라고 또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네. 전통적인 민주당과의 그 외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트워크 살리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미중 경색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강경화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네.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을 이어가면서 스킨십을 이어갈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남편분도 먼저 가 계셨잖아요, 미국에. 요트. 네. 다 이런 거 예상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민 변호사가 예상한 네. 것처럼 예측하고 다 미리 미국에 보내놓은 것도 있죠. 미리 예.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자, 그런 하면 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이 바이든이 한미 동맹을 좀 유연하게 풀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네. 나오고 있는 반면 또 이 보수 언론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된 것이 한미 관계의 경색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네.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 희망적 사고를 하는 거죠. 보수나 진보든. 그런데 우선 바이든이 본인이 이제 당선인 되기 전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 보면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할 것이고 뭐 분담금 가지고 미군 뺀다 이런 협박 안 할 거라고 본인이 직접 그렇죠. 언급해요. 트럼프 정부 때처럼 갑자기 1조로 5조로 올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담금 요구는 안 하겠죠. 그 네.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일단 숨통이 좀 튀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중 문제도 마찬가지고 음흠. 한국이나 남북 문제를 바라볼 때도 원칙론을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받았던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말하는데 북한 관련 인권 특사 미국이 또 지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원칙대로 따박따박 옛날에 했던 걸 복귀할 겁니다. 네. 그럼 우리도 그 흐름에 발을 맞추자면 북한이 화를 내겠죠. 왜 갑자기 또 미국 편 들어서 뭐 인권 특사 지정하고 이런 거 북한이 싫어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가 바라는 남북 관계 어떤 융통성 일단 남북 관계 좀 좋게 가져가자 이것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대로 좀 원칙대로 가야 된다. 북한 인권 문제고 으흠. 북한 비핵화 먼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 대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두 어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약간의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방위비 관련해서 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하고 미군 감축 이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예, 그 정상적인 동맹 외교로 복원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500%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합리적 수준으로 이제 인상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전처럼 복원이 되긴 네. 할 건데 이제 그 대신 반대급부를 우리가 또 줘야 될 거예요. 이 합리적인 예전에 그 한미 관계 뭐 정상적인 동맹 외교로 복원이 됐는데 네. 동맹이잖아. 그럼 이제 미국이 대중국 봉쇄하는데 역할을 좀 해줘야지. 사드 같은 거요? 예,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은근한 압박들 아하. 이런 것들은 계속 예상이 됩니다. 자, 한미 동맹하고 또 뗄 수 없는 게 남북미 관계입니다. 오바마 3기다 이 얘기도 했었는데 자, 결국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한테 달렸다. 대통령에 달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클린턴 3기로 바이든 행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클린턴 3기로 만들어야 된다. 빌 클린턴. 그러니까 네. 2000년도 말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네. 평양도 가고 네. 평양 내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 가서 가고. 빌 클린턴도 만나고 했고 그리고 실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 갈 준비를 했다가 네. 당시 이제 그 아들 부시 당선자를 배려해서 무산이 됐었죠. 네. 이제 바이든이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데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정부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왜 전략적 인내를 했느냐.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예컨 뭐 하여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굉장히 기대감에 찬 논평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기조가 남북 관계가 안 풀리고 그리고 네. 우리 정부가 강경 입장을 이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좀 보수 정부였어요. 네. 예, 그럼 예. 미국은 동맹이라 동맹국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좀 강경하게 그냥 아무 일도 좀 이렇게 좀 압박을 취하자라고 하면 미국도 그냥 맡겨두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네. 딴 데 급한 그
바쁜 일들 많으니까. 딴 데 가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이제 한반도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성과 있게 네. 4년 동안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바로 클린턴 2000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단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네. 잘 이제 설득시키고 자제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는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준비하는 게 우리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개성공단이나 네. 금강산도 다시 열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예, 네, 그 오히려 더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2000년하고 네.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국제 제재가 이제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으흠. 2000년도 당시는 국제 제재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 협력을 아주 독자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는 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도산 할 게 뻔한데 할 수 있지. 또 폐쇄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그런 것들 패스트트랙 같은 걸 해서 네. 좀 잘 면제를 받고 빨리 상징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북한도 도발을 못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렇죠. 재개에 대한 협의가 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진전된 입장들을 내년도 상반기 유엔 직후 바로 네.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기사 중에 좀 네.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네.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 관심 없다. 누가 되든 미사일 쏠 것이다. 이야기해서 그 네. 이것이 패기인지 아니면 자 이게 오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국제사회에서도 아마 북한에서도 이제 김정은도 이번 미국 대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스킨십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프렌드. 그렇죠. 네. 펜팔 친구잖아요. 둘이만. 네. 친서를 주고 친서를 주고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든하고는 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생각이 많을 거예요. 네. 이게 바이든 그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바이든 대통령은 저 예전에 상원의원 시절 때 93년도에 유고의 밀로세비치 대통령 만나가지고 면전에서 당신은 전범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 소리를 했어요. 예, 셉니다. 예.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인권중시 외교의 예. 화신이에요. 바이든 네.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언젠간 또 불거지게 될 건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바로 북미정상회담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어쨌든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전쟁 분위기 억제시키고 평화정책을 위해서 북미가 이제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도 또 동시에 또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북한은 핵물질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걸 동결시켜야 되는 게 최우선 급한 과제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그쪽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아하. 유도를 해서 먼저 어쨌든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대화를 시작하고 다음에 차차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상대 북한의 실체를 바꿔서 인권 문제도 개선해 나간다. 네. 그런 단계론의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아마 6개월 안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도발할까요? 뭐 바로 도발이 하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바이든 정부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이 남북 문제, 북한 네.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게 된다면 아하, 빠져버리면 완전히 전략적 인내라고 예. 하지만 사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동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무관심이었죠 사실. 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방치했다고 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면 나 좀 봐. 우리 아직 건재해. 가만 놔두면 위험할 걸. 아하. 이런 식의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도발 가능성. 결국 행정부가 이제 인수위원회 구성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출범한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이란이나 중동 문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약 탈퇴하면서 많이 헤집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볼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도발 내지는 뭐 SLBM의 더 구체화된 공개 같은 경우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기조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안티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거를 다 반대로 한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예상되는 거는 안티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를 다 원상회복시킨다. 아하. 지금 미국 언론에 최근 나온 건데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은 지금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바이든이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파리 기후 협약 다시 가입. 탈퇴했던 거. 예. 네. 그리고
팬데믹 대응한 필요한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 공급망의 총책임자 임명,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노조 결성 권리 인정, 그리고 전쟁 난민 재정차, 홈리스 대책, 그리고 무슬림들 미국 들어오는 거 다시 그러니까 여분 여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트럼프 정반대로 가네요. 트럼프가 했던 것들 다 그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남북 아니 그 북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북미 관계가 안 된 것이 톱다운 방식으로 사람들 그 정상 둘이서 만났는데 밑에서는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준비 안 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또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이.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다. 물 밑에서부터 착착착 올라와서 바텀업 방식으로 된다라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내가 필요하고 한국 정부의 롤 설득하고 중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커졌다라고 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클린턴 3기가 돼야 한다. 막 그 부분이 네. 아마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네, 결국은. 예, 정말 그렇죠.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절명의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첫 틀에서 남북관계도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근데 좀 한 가지 좀 위안, 희망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미국이나 중국한테 또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나 둘 다 어느 편에 넌 누구 편이냐 물어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물어보는 게 그게 어쨌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안 물어보겠죠.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뭐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요. 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래도 좀 우리한테 물어본다. 서로 네. 우리 편 해달라는 네, 거잖아요. 서로 자기 편 해달라고 네.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여지를 찾는 것.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미국과 네. 중국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호주, 인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막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나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가치 지향적으로 좀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 외교를 좀 펼쳐야 될 여지 그런 걸 막 가능성을 찾아보자. 외교요? 네, 네. 그런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본과는 어떨까요? 바이든이 좀 친일본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협약인가요? 네. 그럼 다시 가입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또 일본 중심으로 좀 재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내부적인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그. 둘로 쪼개졌다. 미국이 양분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낙선하긴 했지만 꽤 많은 지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과연 바이든이 봉합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런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순진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가치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 때도 한일 관계를 이제 다시 붙여놓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 전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민주당 정부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많이 청산되지 않았다. 네. 국가 간의 청구권이 65년도 끝난지 몰라도 개인의 청구권 몰랐던 것들이 자꾸 자연법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민주당이라면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정립하도록 도와달라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일 관계에서도 좀 승기를 잡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과연 바이든이 이 찢어진 이 미국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는 공화당의 적자가 아니에요. 그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주류였죠. 네, 공화당의 주류와 적자들은 그래도 미국의 가치, 자유, 인권, 평등, 평화 부시나 뭐 맥케인 그렇죠.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이제 공화당의 적자들하고 바이든이 또 이제 의회 출신이잖아요. 대화를 좀 잘해서 좀 미국의 여론지형을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세계 여론지형이나 가치 질서들이 좀 더 바뀌는 4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봅니다. 교수님 의견에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공화당이 지금 역대 30년 동안 대선을 치르면서 전체 투표에서 이긴 적이 그 조지 부시가 재선할 때 그때 빼고는 없어요. 지금 총투표에서는 계속 밀립니다. 네. 공화당은 굉장히 위기에 왜냐하면 백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무난하게 계속 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파 포퓰리즘 트럼프 같은 우파 포퓰리즘이 아니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약간의 공화당 내부의 위기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적자는 아니지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더 좀 극심해질 가능성, 대립이 우파 포퓰리즘과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자, 그러면 요 질문 마지막으로 네. 트럼프
2024년도 또 나올까요? 본인은 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기 때문에 치다가? 지금 이렇게 불복 사인을 하는 것이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개표 때문에 억울하게 밀렸다. 그렇죠.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아마 주는 것 같고 트럼프도 굉장히 고령이지만 아직까지 참 건강하고요. 네. 골프도 잘 치고 현대 의학기술 발달한 거 보면 4년 뒤에 마땅한 공화당의 매력적인 주자가 안 등장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승리했고 또 부통령으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이 되면서 여러 진보적인 정책을 낼 겁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미국 내 어떤 기층 심리에는 트럼피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꽤 많죠. 7천만 명이에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 미국이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무나 이 진보적으로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이 트럼프를 다시금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 진보 블록도 챙기면서 본인의 이게 무색무취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화합을 하는 좀 중도적인 국정 운영을 펼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라는 기인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 전에 감옥 갈 확률은 없습니까? 감옥은 안 갈까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타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네. 자신한테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거고 탄압받는 거다 나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자들 규합을 하려는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 빚이 1조 2천억 원 있고 빚도 있고 예, 지금 검찰 수사도 있고 감옥도 안 가야 되고 2024년 또 나와야 되니까 또 지지자들 규합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지금 하고 약간 골프 치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개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겠네요. 이해가 상황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은 게 미국 대선 같아요. 어쩌면 이 타이밍이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골든 타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전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